우리 멍멍이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네, 초등 잘 잤습니다. 하고 내리 말했습니다. 우리 만덕이도 잘 잤어요. 네, 대장 잘 잤어요. 너 말이 너무 많아, 레오. 운동장으로. 누가 여기 땅파 왔니? 용순이지 너. 너는 공사장에 취업해야 돼. 가서 굴착견 해라, 굴착견. 왜 넬루나한테 그러니? 어? 찬이, 다 10이야? 아침에 기분 좋아서? 만덕군, 뭐 냄새를 결심이 맡습니까? 꼬리 흔들면서 지렁이 냄새 맡는 거지 뭐. 오, 지렁이 냄새 너무 향기로워요. 레오야, 새모이 먹지 마라. 거기 나 새들 주려고 뿌려놓은 건데. 만덕이 뛰어놀아라. 그래야 살 빠지지. 근육도 붙고. 이게 무작정 그냥 뛰어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 하에서 뛰어노는 거거든요. 독박기에서 무질서하게 뛰어노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가자 하는 순간 애들은 전부 놀이를 중단하고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거는 놀면서도 항상 그 규칙을 이해하고 있고 언제든지 규칙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행동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박기에서 막 애들끼리 무작정 뛰는 것과는 다른 뛰어놈입니다. 이 아가리 파이터들 덤벼라, 덤벼, 덤벼, 덤벼.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제가 나가자 하면 바로 그 행위를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개들입니다.
용찬이 이런 개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지만요. 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뛰어노는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뛰어놀죠. 제가 밖으로 나가자고 할게. 밖으로! 예! 컴온! 나갑시다! 예! 굿죠! 예,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지금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요. 네. 물 마시고, 아 힘들어. 노는 것도 힘들어, 규칙, 얘들아. 야, 개새, 레오. 새모이를 다 주워 먹어? 응? 새모이를 다 주워 먹었어? 넌 새들과 원수가 된 거야, 지금. 새들이 너 개새라고 욕하지?